안녕하십니까. 특반농부입니다. 예, 오늘은 2월 27일입니다. 예, 오늘 영상에서 소개해 드릴 내용은 봄 감자, 즉 감자를 파종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텃밭이 없어도 감자를 키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 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죠.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텃밭이 없지만 잔디밭이나 또는 햇볕이 잘 드는 옥상이나 기타 햇빛이 잘 드는 곳만 있으면 예, 얼마든지 작물들을 키워서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쪽 끝에 보이는 저기에 이제 제가 감자를 다섯 줄을 심어 놨습니다. 그래서 시감자 몇개 남은 걸 가지고 텃밭 없이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 드리겠습니다. 예, 텃밭이 없이 키우는 방법. 그러니까 텃밭을 대신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블루베리 분입니다. 이게 이제 블루베리를 키우는 화분인데요. 이게 보시다시피 차광막처럼 이런 걸로 재질로 되어 있죠. 가볍고 질기고 그리고 물빠짐이 좋습니다. 깨지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부직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즈별로 큰 것도 있고 적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한 600mm 정도, 높이가 한 50cm 이 정도 되는 좀큰 화분이에요. 그럼 여기에 감자를 세 포기 정도는 충분히 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럼 텃밭 대신 여기 있는 이 상토를 이용해서, 이거 상토입니다. 작년에 여기에 이제 각종 작물들, 토마토며 그다음에 그 뭡니까? 망고 수박, 그다음에 고추 이런 것들을, 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키우고 뽑아내고 지금 이제 쉬고 있는 건데, 이 상토를 가지고, 이 상토가 이제 재료가 뭐냐면, 이게 그 야자수 열매, 그 또는 그 잎줄기 이런 걸, 부순 그런 가루를 갖고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 상토는 작물들이 자랄 수 있는 아주 최적의 물리성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상토를 이용해서 토양을 대신하는 거죠. 뿌리 내림도 좋고, 물빠짐도 좋고, 또물 흡수성도 좋고, 보비성이나 통기성도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토양, 즉 밭에 있는 흙보다도 이게 낫습니다. 예, 훨씬 물리성이 좋죠. 단지 여기에 이제 그름을 어떻게 이제 넣어줄 것인가, 그걸 잘 생각하면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퇴비입니다. 퇴비, 가축분 퇴비 또는 내가 만든 퇴비, 이걸 이용해서 퇴비를 넣어서 그름을 하고, 두 번째는 액비입니다. 오줌 액비, 음식물 액비, 깨목 액비. 이세 가지를 이렇게 칵테일로 섞어서, 물하고 섞어 놨습니다. 그러면 감자를 심어서 그러면 이렇게 밑거름으로 퇴비를 넣고 밑거름으로 액비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 상토를 이용해서 이 화분에다가 심어 가지고 이리저리 끌고 다닐 수도 있고, 햇빛이 드는 곳에 두었다가 계속 키워 나가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좀큰 통에,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은 상토를 바로 넣으면서 시작하고요. 이걸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상토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자, 이거는 이제 제가 작년에 쓰던 거기 때문에 절대로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걸 이렇게 부어서. 이렇게 이 부직포는, 이게 지금 제가 원래 15년째 쓰는 겁니다, 이게. 저기 있는 저 블루베리, 저쪽에 검은 거두개 보이죠? 저거하고 같이 했다가 블루베리 키우면서 죽고, 그렇게 해서 생긴 건데, 이게, 15년 된 겁니다. 그래도 썩거나 찢어지지 않고, 이 값도 싸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몇개 필요한 만큼을 구입을 해서, 그 다음에 상토, 사와서. 자, 그러면 여기에 상토만 하면은 좀안 좋아요. 왜냐하면은 그 광물질 이런 게좀 부족하기 때문에, 물론 액비로 갖고 보충은 되겠지만 흙을 약간 넣는 게 좋습니다. 밭 흙을. 자, 여기 있는 이제 이밭 흙을 한 두세 분 하나에 이렇게 한 두세 삽 정도 이렇게 같이 섞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통이 좀큰게 좋겠죠. 흙을
그렇게 해서 일단 흙을 잘게 부수어서 나는 흙이 도저히 구할 데가 없다 그러신 분들은 그냥 상토만 해도 됩니다. 퇴비하고 자 여기에 이제 흙을 이렇게 섞었죠. 이걸 이제 이렇게 해서 섞어주면 됩니다. 가급적 고무장갑 이런 걸 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이 흙을 이제 섞고 나서 여기 이제 그름을 밑그름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퇴비를 한 많이 넣을 필요는 없어요. 뭐 한 2kg 정도만 넣으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퇴비를 같이 넣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고루 섞으면 돼요. 이 퇴비를 넣는 이유는 속에 들어있는 미생물도 투입이 되고 또 그름을 만들어 줍니다. 이 상토가 좋은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물리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점토질이 있어 딱딱딱 뭉치지 않고 퍽석퍽석 하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은 뭉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쫙 달라붙지 않고 공간이 많다는 얘기죠. 그러면 공간이 많으면 통기성, 공기가 잘 통하겠죠.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호흡하기 좋고 두 번째는 물 빠짐이 아주 좋습니다. 물이 쭉쭉 빠져주겠죠. 그러면서 또 물이 잘 스며들겠죠. 예. 그래서 물도 잘 스며들고 물도 잘 빠지고 불필요하게 많은 물은 또 빠져나가야 되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숨을 쉬거든요. 물 주는 것보다 물 빠짐이 훨씬 중요하다고 이 텃밭농부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리죠. 물은 열을 안 줘도 안 죽지만 물은 3일만 안 빠지면 죽습니다. 작물들이. 그래서 충분히 이제 흙을 좀 넣고 그리고 퇴비를 잘 섞어서 그리고 다시 채우면 됩니다. 삽 같은 걸로 퍼서 채우세요.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이 상토를 한 해 쓰고 절대 버리지 마세요. 예. 이거요. 10년을 써도 괜찮습니다. 예. 이게 이제 필요하면 겨울철이나 농사를 안 지을 때 이걸 꺼내가지고 이 비닐 천막 같은데 펼쳐갖고 말리는 게 좋긴 좋아요. 그러면 이제 그 속에 있던 병원균들이 소독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때 석회비료 넣어가지고 또 산성화되어 있는 이 지금 배양토 자, 이 상토도 계속 그름을 주고 이제 이러면 산성화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채울 때 꽉꽉 다질 필요는 없어요. 부드럽게.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채워졌죠. 이걸 이제 보시면 한 30cm 가까이 되죠. 높이가. 여기 이제 남는 거는 제가 이렇게 접어 놨어요. 예. 30cm 정도만 되면 감자를 키우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지금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이렇게 감자를 세 개는 키울 수 있습니다. 예. 세 개. 그렇게 해서 자, 이거를 이제 이 시감자 요거는 이제 홍감자예요. 이거 지금 잘라가지고 시감자 눈 두 개 내지 세 개만 붙여놓고 그리고 이제 이 재를 발라서 꾸덕꾸덕 말란 거죠.
이틀 됐으니까. 예. 그래서 이걸 이제 좀, 이 감자는 지금 그 제가 감자 심을 때도 설명을 드렸다시피 여기 감자 싹이 탁 난 요 자리에서 뿌리가 생깁니다. 요건 따로 생기고 요거 따로 생깁니다. 예. 또 요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쪽에는 이건 따로 자기끼리 먹고 살 뿌리를 내리고요. 얘는 얘들끼리 먹고 살 뿌리를 내립니다. 각자 도생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절대 밑으로 내려가면서 크지 않습니다. 감자는 여기서 뿌리를 내리면 그 위에서 열립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갑니다. 절대 밑으로는 안 내려가요. 그러면 제가 감자 파종할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이 감자는 위로 옆으로만 열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떡하든지 이게 깊이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이게 이제 노출이 안 되거든요. 만약에 얕게 묻어나놓으면 감자가 자꾸 위로 나오면 노출이 돼서 햇볕에 노출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독소가 생기죠. 예. 그러면 못 먹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한 15cm 정도 이렇게 밑에다 파서 넣어야 돼요. 이렇게 넣고 이걸 다 묻어버리면 올라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겠죠. 한 5cm 뚫고 올라오려면. 그래서 절반만 이렇게 묻어 놓습니다. 예. 절반만 이렇게 분화구처럼. 그래갖고 이쪽 옆에 흙을 따로 이렇게 예, 비축을 해 두세요. 일단 나중에 여기서 삭이 올라와가지고 죽 크면 그때 모아서 예, 덮어주면 돼. 여도 마찬가지로 한 15cm 푹 파고 예, 그리고 시감자를 딱 넣고 예, 절반만 묻습니다. 예. 그리고 남는 상통은 쭉 옆으로 붙여놓으세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파고 한 10cm 이상 파야 돼요. 그리고 시감자를 넣고 예, 이걸 절반만 덮는다. 예. 이렇게 이게 이제 감자 심는 요령이에요. 그래야 순이 빨리 올라옵니다. 빨리 올라와서 이 감자는 잎이 나와서 햇빛을 받아서 광합성 작용을 시작함으로써 그때부터 최소 90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감자가 굵어집니다. 그 90일을 확보하지 못하면 줄기나 뿌리만 키우다가 잎과 줄기만 키우다가 끝나버립니다. 오래 키우고 싶다고 해서 키울 수가 없습니다. 왜? 이 감자는 날씨가 더워지면 말라서 죽습니다. 못 큽니다. 그래서 장마 전에 어떡하든지 다 키워서 내야 돼. 그래서 이 우리나라의 기후가 참 저 강원도 고랭지를 빼고는 그런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날씨가 찹지만 이 3월 초에 심어야 되는 이유가 6월 중순까지는 최소한 수확을 해내야 되니까 3월 중순까지는 이 삭이 뚫고 올라와야 됩니다. 그 기간을 잘 감안을 해서 감자 심기에 서두르지 않으면 굵은 감자를 키우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한 개는 다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수미 감자 이걸 또 하나 만들어 볼게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흰 이 화분에 세 개를 심었습니다. 여기 이건 수미 감자, 요거는 홍감자. 예. 그러면 이제 상토에 흙이랑 퇴비 섞어서 이제 토양을 만들고 자 여기 이게 액비입니다. 오줌 액비, 음식물 액비, 깻묵 액비 이 세 가지를 예, 섞은 겁니다. 이걸 예, 이렇게 저어 놓으세요. 예. 그러면 이제 수분이 예, 스며들면서 또 아울러서 이 속에 들어있는 수많은 미생물들이 예, 이 미생물들은 다 유익한 미생물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수분도 공급이 되고 기름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가 잘 자랄 겁니다. 자 그리고 날씨가 만약에 엄청 추워진다 그래서 동해를 입을 위험이 있겠다 싶으면 여기에다가 멀쩡 비닐을 딱 씌워버리세요. 씌워서 바람이 안 날아가게 딱 묶어 놔버리면 아니면 이런 데 집게 농사용 집게 같은 걸 탁탁 집어놓으면 예 보온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손수레 이런 데다 실어가지고 예. 어디든지 내가 갖다 놓고 싶은 곳으로 가면 되겠죠. 예. 이런 뭐 시멘트 바닥에 놔도 되고요. 예. 시멘트 바닥에 놔놔도 얘네들은 햇빛만 받으면 예, 큽니다. 아니면 저기 잔디밭에 예, 잔디밭에 놔놔도 되고요. 일단 여기에 시멘트 바닥 여기 한번 놔볼게요. 예. 놔놨다가 내가
옮겨야 되겠다 싶으면 그때는 쉽고 옮기면 됩니다. 예, 그렇게 어려운 거는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동을 원하면 질질 끌고 가도 되고 텃밭은 옮길 수 없지만 화분을 해놔놓으면 옮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장점도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감자가 화분에서 어떻게 자라서 생산량이 어떻게 되는지 또 저기 토양에 심어놓은 거랑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도 한번 비교해보고 흙에 심은 거하고 이렇게 상토에 화분에 심은 거하고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한번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그래서 텃밭이 없는 분들도 또는 텃밭을 나중에 가지려고 현재 계획은 가지고 계시지만 실습 삼아 미리미리 공부를 해두면 나중에 농사를 짓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어서 계속해서 수박이나 그 다음에 참외 또 오이, 토마토, 무배추 같은 우리가 텃밭에서 키울 수 있는 여러 가지 작물들을 이렇게 화분에 상토를 이용해서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계속해서 예, 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고 예, 재미있는 농사 한번 지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 텃밭 농부가 텃밭이 없어도 화분을 이용해서 예, 감자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